각국 정상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를 준비해 주신 조코위 대통령님의 수고와 환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아세안 플러스 3 여정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지난해 출범 25주년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5개년 협력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이자 미래 협력의 새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정상 여러분, 아세안 플러스 3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지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세안 플러스 3는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덮쳤을 때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들은 함께 연대하고 공조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아세안 플러스 3의 출범 배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정학적 경쟁, 기후 위기 등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헤쳐나가면서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세안 플러스 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 플러스 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합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이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아세안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비전에 한 걸음 다가서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